연초부터 청약 시스템 이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예정된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분양시장이 속속 공급 계획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2분기엔 전국에서 11만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7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1만 7,028가구입니다. 청약 시스템 이관,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된 물량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량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1만 379가구가 2분기 안에 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달 5만 5,400여 가구를 비롯해 5월에는 3만 6천여 가구, 6월에는 2만 4천여 가구 등이 예정됐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호반서 및 목동이 공급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조원동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와 망포동 영통자이가 분양에 나섭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 서울 화곡동 화곡 1구역을 재건축하는 우장산숲 아이파크, 용두동 용두 6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엘리니티 등이 공급됩니다. 청약 통장은 굉장히 좀 몰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는 단지들이 좀 나오면서 분양 시장은 비교적 흐름은 좀 좋게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지난 17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17일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는 거주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우선 공급 자격이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의 재당첨 제한도 강화됐습니다. 당초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지역이나 주택 면적에 따라 1년에서 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